돈 빌린 사람 여러 다 나 몰라라 배째라 들어놓는 양심불량자들입니다. 무조건 달달 볶고 조이고 쥐어짜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받아내라 이 말입니다. 장난하냐? 아유,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나가. 예? 나가라고, 가라고. 괜찮아. 근데 이건 네가 이것뿐이 안 했으면은 뭐 저걸 안 했으면 죄가 안 돼. 이거 나도 해, 이거. 아, 그러세요, 형님. 괜찮아, 가. 아니, 가라고, 이 씨발색 빨리 가. 가, 나가. 알았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갑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로 가라던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무령이요. 누구야? 이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 가방은요? 가방을 요거. 현금이 없는데? 아, 그거는요. 저희가 여기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저기 잠깐만. 피해자들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절차 거. 걱정 마세요. 여기 15만 8천 원 있었거든요. 이봐요. 저 이거 소매치기 당하던 날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20만 원 찾았거든요. 2만 원 버스카드 충전시키고 점심으로 비빔밥 5천 원. 그리고 나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하나, 편의점에 스타킹 하나 사고, 그리고 그 좋은 느낌 7,800 원. 도합 4만 2천 원 쓴 거 맞거든요. 어떡하죠? 저 중요한 전화 한 통만 하고 다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진짜. 여보세요. 고객님. 아무리 그래도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아까 전에 우라지, 조금 전에 씨발, 지금 막 젠장할. 이게 욕이 아니면 뭔가요? 네? 아, 이봐요. 방극형 고객님. 아, 이 인간이 진짜 누구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죄송해요. 통화가 너무 길었죠.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저 사인하시고요. 물건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형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소리 지르고 살 일 없을 텐데. 너무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하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형사님 밥줄 끊기는 거잖아요. 밥줄 끊겨도 되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너무 좋으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목소리 좋은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조금... 아, 예, 됐습니다. 물건 찾아가시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경찰서라는 데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뭐? 이 새끼야, 왜? 김영사님? 김영사님? 예, 시장? 예, 예. 저, 좀 전에 통화했던, 예. 방극형 형사입니다. 예. 저, 도봉성이고요. 예, 예. 앉아, 앉아! 이 새끼, 누가 네 맘대로 연락을 했어? 그, 새끼, 때리 불러만. 딱 보니까, 차량 절도이 전과도 5개씩이나 있고, 예? 잘 아시겠지만 정가가 있는 한 요 시부리는 대로 다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시면서요. 아이고, 그뭐 물론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놈 저 정가 5개 중에 4개를 제가 붙여줬습니다. 고생합니다. 네, 잠깐.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길게는 안 되고요. 길게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와봐. 나 성신이가 알잖아. 지문은? 낮에 택배 끝나면 밤에 대리 뛰거든. 아, 정가 기록에다가 지문까지. 재수 없으면 골치 아파지겠네. 안 들립니까? 뭐?
개소리. 이거 듣고 좀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난다 긴다는 노고산의 봉두도 제 안테나에 띠디딕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와, 이걸 다 훔쳐다가 어디다 팔아먹는 거야 이 새끼들. 동남아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데 주로 중국 쪽이죠 뭐. 인기 좋아요. 없어서 못 팔지. 야, 이 새끼들 수출 약분들이구만. 수출 약분들. 야, 웃음뿐이 안 나온다. 뭐야 이거, 도둑 들은 거 아니야? 빨리 열어봐. 나 이제 진동으로 해놨는데 그냥 하는 따이. 아니 그래도 옛날에 좀 빠리빠리 타더니. 아 뭐 누구있네 뭐. 그게나 나 장가도 못 갔잖아. 아유 좀. 세탁비는 누구한테 받아. 아 그래도 한 놈이라도 잡아갖고 다행이다. 아 아직도 안 끊었네. 들었다고요? 알아 들었다고요? 그러면 하루라도 지나고 나서 내일 전화를 하든가. 왜 똑같은 얘기를 30분마다 전화를 해갖고선 짓거리고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신? 단어 선택이 좀 과하신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 저도 확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터져봐 터져봐. 난 이미 터졌거든. 터진 사람끼리 한번 붙어볼까? 말투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사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조폭인데? 나 대한민국 경찰 방극천이다. 이빨 좀 자주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서 그런가 여기까지 썩은 내가 진동을. 와, 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씨발 살발하다 살발해 진짜. 그러니까 여러 사람 돕는 차원에서 혼자 사시라고요. 벽 보고 말씀도 하시고요. 벽 보고 똥칠도 하시고요. 아니면 네. 지금 당장 돌아가시던가요. 네. 뭐라고? 여보세요. 저기 형사 중에 방극현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 저기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조폭인데요. 형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왔어요. 우리 서예요? 네. 아니 이름이 뭐래요? 방극현이요. 네, 네? 도봉구 강력반 형사 방극현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현아 오늘 점심은 네가 쏠 차례다. 방극현 형님 복지리 사야지 복지리. 에이 복지리 힘들다니까요. 트라이앵글 캐피탈에서. 아! 야! 대중으로 돈 입금 안 시키면 재판받아야 된다고. 재판받아야 된다고. 어? 그러면 짝수진도 끝이야. 끝! 놓고 얘기하라고요. 말할 때 나요. 소리 질 거야. 하나 둘. 아! 왜 남의 직장까지 와서 난린데? 아까 했던 말 취소하고 지금 당장 사과해요. 뭘 사과해요? 뭘? 뭘? 독사다 주둥아리다 시집 갔으면 도로 빠꾸해라 평생 벽에 똥칠하고 살아라. 아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었으면 참겠어요. 근데 당신처럼 도덕성 제로에 도둑놈 슈퍼가진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듣고 못 참아. 됐어요? 독사가 아니고 순한 토끼시고요 주둥아리가 아니라 고매하신 입이시고요. 시집 가셨으면 쭉 순항하시고 잘 사시고요. 벽 보고 사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광경 보시고요. 네? 벽에 똥 칠하지 마시고 비대 쓰시면서 우아하게 사세요. 됐어요? 아까 너무 욱해서 순간적으로 화나서 그런 거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건 됐고 돈 갚아요 이제. 무슨 돈을 갚아요? 얼마 전에 입금했잖아요. 지난번에 입금하신 거 보름이나 넘게 연체하신 상태였거든요. 이번 달 입금 날짜 23일 오늘 맞아요. 할게. 됐어요. 됐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저쪽으로 가시죠. 아저씨 폭발해. 저쪽으로 가시죠. 바른다고 저쪽! 이걸 내요. 이걸.
좀 불러라 이씨! 일단 남의 일이라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형인 줄 알았더니 의리는 좀 있으시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도 아까 같은 정신으로 돈을 좀 제때 갚으세요. 열심히. 에? 야, 진짜 돈 귀신이 따로 없으시네요. 제 직업이니까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지금 남의 돈 갚으라고 지금 중간에서 염장질하는 거 아닙니까? 너 얘 돈 빨리 갚어. 너 얘 돈 빨리 갚어.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나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태가 안 나. 이모, 여기 화장실 어디야? 진상 내 이런 진상 처음 봤네, 지금. 배려 없어? 배려? 뭐 이런 거? 저도 제 할 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담당자 바꿔드려요? 됐고. 아, 네, 빨리 땡피스라도 내가 그 원고 확 갚아버리고 말. 형사 같게 칼 맞고 다니고 그래요. 칠치맞게. 그래서 짭새 하겠어요? 뭐라고요? 아, 빨리 병원이나 가보세요. 아프겠네. 내가 같이 가서 미역국이라도 먹을 걸 그랬다. 엄마랑 나랑 같이 파티하자. 생일 축하해요. 무대 상태도 아니고 용의자 신분으로 곤란하대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 못 도와주나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라뇨? 우리가 무슨 사이예요? 아, 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아, 내일 입금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만. 아! 잠 좀 잡시다. 잠 좀 자. 벌써 몇 시간째예요? 배터리를 빼놓으세요. 그러면은 계속 전화 받고 있는 무령 씨도 이상하네. 아니 전화 몇 통화한 것 같다. 뭘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쪽은 30분이 멀다 하고서는 전화해갖고 사람 미치게 만들면서 배터리만 빼놔요 진짜. 내일 회사로 하루 종일 전화할 거니까. 그리고 회사로 쫓아가고서는 돗자리 펴놓고 기다릴 거니까. 좋으실 대로야. 무령 씨. 아, 이 인간 진짜. 여기 뭐 왔어? 응. 고맙습니다. 증거 자료랑 해서 내일 다 넘겨드릴게요. 아, 제가 이거 손한테 코를 부릅니다. 이거 아, 미안해서 전화 이거. 아, 동료리는 서해 있죠 지금? 아, 그럼요.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 에이, 예. 고생들 하셨어. 아,
형님 미안해요. 그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동생놈이 혼자 다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어떡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아니잖아 형. 술 많이 살게요. 먹고 죽을 만큼 살게요. 야 따이씨 아, 너 왜 너지 왜 진짜. 집 주소를 얘기하라니까 뭐들 자꾸. 충북 제천시 노트북 3두 123. 아 되는 건가 씨.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살아있네. 여기 어디예요? 호텔 방.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호텔을 나와서 왼쪽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좀 가다 보면 약국이 하나 나올 거야. 약사 할아버지가 늘 밖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 좀 더 가다 보면 우측으로 해장국집이 하나 나올 거야. 그 집 아주 깔끔하게 잘해. 어제 내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속 좀 풀어. 이만 끊을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아참 혼자 먹기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똘똘한 동생 하나 보내놨으니까 해장국 먹고 군음도 먹어. 네, 오세요. 웬일로 빨리 받으시네요, 고객님? 아, 당연하죠. 아, 근데 어떡하나? 이번 달에 사정이 좀 안 좋아갖고서는 입금을 못했는데. 그러셨구나. 한 달 입금액이 좀 부담되시죠? 아, 그럼 부담 안 돼요. 당연히 부담되지. 아유, 전화 계속 하실 거잖아요. 제가 입금을 안 하면은. 그래야겠죠, 고객님? 아, 제 실수니까. 아, 제 실수로 이거 본의 아니게 계속 통화를 좀 해야 되겠네. 인감 두통, 등본 두통, 도장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뭐 있습니까? 뭐 밥이라도 삽니까? 제가 밥을 왜 사요? 술이라면 모를까? 아, 그럼 밥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시던가요,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령 언니가 인진이네. 야 임마! 너 뭐하고 있어? 빨리 사장 불러와! 사장 안 오면 이 여자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았어? 뭔 경찰이 이렇게 피지 마라. 맞죠? 확인되셨죠 아저씨? 같은 처지라니까요 아저씨랑 저랑. 아저씨가 저 여자한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여자 전화 때문에 칼까지 맞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갖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내가 경찰인데 저 여자 뒷조사 안 했을 것 같아? 어? 남자한테 미쳐갖고 저는 저 자기 전 재산 다 털어먹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자기 엄마 고향에 있는 엄마 집까지 팔아갖고 저는 다 남자한테 바친 여자라고. 그래갖고 걔 그지내갖고 저는 몇 번을 죽어나가면서 산 여자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닌 척. 어? 그 남의 그거 다 알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한 여자라고. 나도 이 지금 다 사랑해서 벗어나고 싶다고. 죽어! 아, 뭐 안 돼! 잠깐만! 어디 다친 놈지? 괜찮아? 차라리 총을 쏘지 그랬어. 전화해라 진짜. 이자고 원금 이거 다 떼어먹고 도망가는 수가 있어? 입금 날짜가 지났으면 전화를 해야 될 걸. 이거 듣는 대로 전화 좀 해줘. 그렇게 좋아요? 그럼 좋다 뿐이겠니? 그나저나 일이 끝이 없다. 담장 페인트칠도 새로 해야지. 뒷곁에 장독대도 정리해야지. 언제 다 하니? 엄마 일 잘하잖아. 이런 나쁜 년 도와주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집 찾아줬으면 됐지. 뭘 도와줘요? 하긴. 제천시 도통 3동 124번지. 제천시 도통 3동 124번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방극형 고객님이시죠? 네, 제천역에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 죄송해요. 그럼 수고하세요, 고객님. 내가 뭐 보면 알아? 그냥 퍼진 거지 뭐. 되는 일이 없어! 아씨, 아 왜 이러냐 진짜. 이게 다 김노력 때문이야. 아, 여기 일사이요. 네, 아저씨. 고생 많아. 고생은요, 재밌는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럼 수고. 아저씨. 예. 목소리 이쁘네요. 얼굴도 예뻐요. 이번에 서울에서 새로 나가신데 항상. 너 김무령이지? 누구? 이 목소리를 기억 못하네. 나는 당신 목소리 기억하는데. 난 이 목소리 기억하는데. 당신 얼굴을 기억 못해도 이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왜 왔어요? 왜긴 왜야? 당신 만나러 왔지? 올라가요. 내가 왜 올라가? 못 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럴 거면 평생 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든가. 사람 미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리면 다야 당신? 당신 의리 없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몰라? 내가 당신 생각하는 거 모르냐고? 내가 경찰인데 당신도 못 찾을 줄 알았어? 김무령, 미안해. 너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이번에도 진짜 말없이 사라지면 진짜 죽는다. 끊어. 난 진짜 나 신속 때도 없이 전화해서 잔소리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보증 서지 마. 그리고 무조건 내가 시킬 대로 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이리 와봐. 어서. 보증 썼어. 내가 보증 쓰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아, 누가 보증을 쓴다 그래 진짜.